지금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그 고통과 저주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땅은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나는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땅은 내게 풍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낼 것이라로 바뀝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산마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최고의 갯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토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주영이가 1조 원을 들어서 그것을 막고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 또한 1조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을 들여서 연간 1조를 생산해 낸다면 경제 논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굉장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아산만을 그냥 그대로 갯벌로 놔두었다면 연간 약 10조 원 이상의 유무형 생산물과 정화 능력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조의 유무형의 혜택들은 온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이나 물건을 확보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또 이념도 너도 나도 없는 상업자본주의의 결과, 넘쳐나는 제품들과 버려지는 생산품들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환경을 황폐케 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유통이다. 그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와 세계가 파멸한다며 달리기를 멈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 불황이라는 것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 등에 온 인류가 올라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더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겪게 될 고통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 가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만 남아있는 그런 죄 지은 인간이 죽어서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병정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팻말에 접근하면 발포한다는 그런 경고문을 적어놨죠.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둘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고, 셋째, 죽음은 누구도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들을 보면 볼수록 죽음은 신비이며 죄와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병장수, 죽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여러분, 갈리버 여행기를 아실 것입니다. 대개는 소인국과 대인국에 대해서만 알 뿐인데 사실은 갈리버가 여러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갈리버가 어느 날 어떤 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등에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죽지 않고 영생할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 아이가 영원히 사는데 왜 초상집이 되어버릴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처이 들기 전에는 보통 아이들처럼 그냥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로 보내는데 그 마을은 곧 지옥입니다. 아파도 죽지 못하고 일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보내주는 양식으로 연명하다가 그 가족들마저 죽으면은 그나마 양식도 없어지고 서로 빼앗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거부하고 각자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와 무지와 무능으로 가득한 존재가 스스로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갈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영생하는 사람들처럼 그 삶은 반드시 지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나무의 차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죄 가운데 영생은 가장 큰 저주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르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잘 하는 말,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이브가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다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 서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은 바다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갖고 바리바리 싸짊어지고 인천 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바다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이면은 인천까지 가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세상에도 이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과 여유와 풍요를 즐기지 못합니다. 훨씬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은 여행에 필요한 텐트를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바로 이 사람, 우리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잘 알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불편을 충분히 감수합니다.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행은 각 사람마다 그 형태와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호화한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노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간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이든지 간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역시 최고야,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돌아갈 집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순례자나 나그네,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면 모두 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하늘의 본향입니다. 육체는 지구 여행에 필요한 텐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육체를 통하여 또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쓰는 그 텐트이지만 이 육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으며, 그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냉면 맛과 아기의 그 포동포동한 살결. 왜요?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시므로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십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나는 유럽 여행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이라도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육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육체를 통하여서 그 맡긴 노동을 열심히 신나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이 타락입니다. 육체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에 가서 아버지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는 범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저놈 잘 됐다, 더 벌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지면 빠져 있을수록 그 부모의 마음은 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첫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는데 하와라고 하는 뜻은 생명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미. 그러니까 즉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하와로 하여금 그 생명을 잉태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장차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다시 말해서 생명의 후손과 사망의 후손이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될 것인데 사망의 후손은 생명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후손은 사망 후손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망의 후손인 사탄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명의 후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여행 중에 모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집에 부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두 번째 보호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을 가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입혀 가려 주셨습니다. 반나절이면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파리 대신에 영구적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가죽은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대속 제물을 잡아야 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가는 길목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분명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는 생명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여러분,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 수가샘터에서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무병장수는 불로초를 통해서 또는 개놈 프로젝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생명수를 취하는 것이고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흉내내는 순간부터 그에게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가 자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한 성도들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다면은 곧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 정세가 나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쭉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살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 생명을 잃었을 때에는 생명나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적 생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의 살아있는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세상을 변혁시키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박근혜의 책임이다, 아니다 미국의 책임이다, 중국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저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뭐 훌륭한 정치가를 뽑아서 그의 개혁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 피조물들도 더불어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자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참 자유인이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자연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방언하고 병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안 했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 그런 말씀이셨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는 두 가지 뜻입니다. 줄기차게. 여러분, 피스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부산까지 데려갈 때 자동차 피스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 피스토스의 뜻은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때 아무리 무능한 사람,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그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조랑말과 같습니다. 조랑말. 우리는 이 조랑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조랑말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죄악 쪽으로 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것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다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는 더큰 말, 날개 달린 빛나는 지축을 흔드는 말을 자유자재로 타고 즐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구간에서 앞발을 구르며 콧김을 내뿜으며 어서 빨리 우리를 태우고 싶어 안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천마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질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살이는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정말 거저먹기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랑말로 시작합니다. 그 조랑말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시 말해서 나를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때,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수고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태울 천마를 다루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랑말과 그 날개를 단 천마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조랑말을 타고 있지만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마음껏 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옛것을 보내시고 그 안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지구의 여행, 육체를 주심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깨우쳐서 영혼의 천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열어주신 새해에도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살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한 것이 되어서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 귀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꺼이 후를 벗고 주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